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인증 여부에 대해 유네스코가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다음 달쯤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인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무등산권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화산암 기둥. 해발 1000m 높이에 자리 잡은 무등산 서석대와 입석대입니다. 한 달 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1월 세계 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인증이 확실시됩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해도 타당하다. 그래서 인증 공고안으로 세계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본부로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곳 서석대와 입석대 등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비롯해 화순 운주사와 적벽 등도 대상 권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지정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질공원 내 토산물을 판매하는 지오빌리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생태환경과 가사문화권 등을 연계해 관광지를 육성하는 남도피아 조성사업 등은 운영체비를 마쳤습니다. 또 서석대와 입석대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립공원에 또는 그 지질공원의 명소를 잘 그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지질공원 인증이 확실시되면서 무등산권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